네. 네,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예, 두 가지만. 교과서요? 119페이지. 예, 중개 계약서는 거래 계약서하고 중개 계약서는 달라요. 예, 그게 처음 하신 분들이 이제 거래 계약서, 중개 계약서를 헷갈려하는데 매도인이 있고 예,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개사가 있으면 중개 계약은 우리 집 팔아 주세요. 팔아 드리겠습니다. 사 주세요. 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개 계약의 종류에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이런 게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로만 있지 이게 중개 계약을 문서로 써본 적은 없죠. 사실 그냥 말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우리 중개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지금 오히려 용인 같은 데는 분여회 이런 데서 찾아가가지고 6억 넘게 올리라 전부 다. 왜 우리 아파트만 낮게 올리냐 이렇게 식으로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 중개 의뢰를 팔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 계약이고요. 현실적으로 말로만 하고 있고 거래 계약이라는 거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 계약 이런 게 임대차 계약이 거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고 유효 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보존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반 중개계약하고 일단 거래계약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15번 문제. 세부 확인 사항은 이렇게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 세부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사항이냐 이거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주차장은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그냥 그 뭐 관리사무소에 가 물어봐도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다 알죠. 나머지 비상벨, 소화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이거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고 1의 서식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죠.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벽면에 균열이 있는지, 승강기, 승강기도 요즘은 주인이 오라고 해야 들어가야 승강기까지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승강기까지 가지도 못하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뭐 출입문에 비번이나 이런 거 설치해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까다로워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은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세부 확인 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16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다 서명 또는이라고 했죠.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공동으로 하면 모든 개업공개사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60일 안에 안 하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었잖아요. 부동산 등이란 입주권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신고대상이지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했죠. 제출을. 보조는 제출 대행할 수 없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허가는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미리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고 무효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16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또는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고요. 17번.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손해배상 보정설정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56번에 보정설정 암기 프린트 보정설정 시기를 보면 동그라미 1번 56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 증 교부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무등록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 틀렸습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정설정 시기 6번까지 적어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다음에 2번은 특수법인은 보정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특수법인도 보정설정을 해야 되고 다만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만기 끝나면 그 아까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5번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해야 되지 만료되었는데 15일 이내 한다 하면 X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증설정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6번에 15일 이내의 재설정이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지나세요. 56번에 동그라미 6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설정합니다. 18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오늘 오전에 문제 풀 때도 있었잖아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관직상투 5번이 뭐냐면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는 개업공개사가 자기 부동산을 의뢰인한테는 팔면 안 되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손님한테는 임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5번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내놔가지고 파는 건 괜찮죠. 그 이거는 직접거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개업공개사에 내놔가지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뭐 팔 길이 없잖아요. 개업공개사는 자기 집을.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거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9번 틀린 것은
답 3번이네요. 7일이 아니고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했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19번에 1번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고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4번에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유효기간 1년이다.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따라서 19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해설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만 실무교육은 통지하지 않는다. 개업이 근무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개업이 아니고 개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고. 다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요.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죠. 현업에 있으면서 받는 교육입니다. 19번에 3번, 2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이내 보고한다 했는데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보고합니다.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 50번에 2번 암기 프린터 50번 2번 50번에 2번을 보니까 보고하는 것은 자격취소 하나만 보고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나머지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보고 없습니다. 지난주에 표 그리가지고 했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4번 자격 정지도 보고한다고 해서 X입니다. 20번에 답 4번입니다.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항상 돈 달라고 하면 100%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지금 10%만 적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10% 초과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되면 안 줘도 되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준비금은 10%만 적립하지만 돈 달라면 항상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21번에 1번이 답이고요. 이거 오늘 했네. 2번은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에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는 20명 이상이죠. 전국적으로는 600명 이상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죠. 오늘 협회 숫자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2번 틀렸고 3번 협회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X. 그 다음에 4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네요. 50번에 1번 한번 찾아보세요. 50번에 1번 50번에 1번에 보니까 15일 이내 보고가 아니라 며칠 이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라고 해서 X입니다. 21번에 답 1번이고요. 22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5번입니다. 5번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해부결이 해부결이 소양 없이 이게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때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는 처벌 규정이 똑같은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23번 업무정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했는데 2번이 답인데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냥 과태료일 뿐입니다. 2번이 답인데요. 그래서 2 플러스 1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2 플러스 1을 정리해놨는데 44번에 12번부터 15번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부터 44 암기 프린트 44에 12 13 14 15를 보면 12번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절대적 취소 15번에도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다. 임의적 취소. 단 임의적 취소인데 이거는 뭘 임의적 취소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다.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다. 12번하고 15번하고 똑같다고요. 단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다. 그 다음에 13번이 3 플러스 1이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한 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3 플러스 1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2번 이상. 1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문제는 뭡니까? 업무정지 한번 받고 지금 1 플러스 1이잖아. 2 플러스 1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정지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3번에 2번은 1회 과태료 받고 또 과태료에 해당됐으면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된다고요. 최소한 2 플러스 1이 돼야 업무정지라고요. 지금 저 2 플러스 1,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좀 헷갈리는데 저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23번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공제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연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합니다. 맞습니다. 보궐선거는 하면 항상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대통령 빼고는. 이것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합니다. 이것이 틀렸고 리얼은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판례인데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공제라는 게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죽고 나서 사망보험 들면 안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 아직 몰라야 보험을 들죠. 공제도 사고 나기 전에 공제 가입해야지 이미 사고 나고 나서 가입해가지고 배상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보험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이 디귿만 틀렸는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오늘 오전에 했네요. 이거 공제운영위원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과반수 151명 이상 찬성 출석 76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고 일반 의결정족수 헌법 빼고는 헌법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죠.
그 지금 헌법은 뭐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절대로 한 당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통과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재규현 가반수니까, 아 가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니까 헌법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헌법만 재적위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그래서 24번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25번 포상금. 오늘 오전에도 포상금 하나 풀었죠. 포상금 계산하는 게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그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지금 A 똑같 패턴이 똑같잖아요. 지금 오전에 한 거하고 A, B, C, D, E가 있고 갑과 을이 신고한 거 패턴은 똑같죠. 자, 첫 번째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기소유예 50만 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만으로 등록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도 신고했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다. 먼저 한 사람만 받는다. 뒤에 한 사람 못 받는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한 사람만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익증을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상금 받습니다. 공동을 했네요. 25만 원씩. 그 다음에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와 E를 신고했는데 D는 무혐의 처분, E는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에 대해서만 받네요. E에 대해서만. D는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아예 검사가 공소제기를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갑은 75, 75라고요? 갑은 125. 답이 그래서 4번이죠, 4번.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는다 했으니까 공소제기란 재판의 회부거든요. 무혐의 결정하면 재판의 회부 안 하는 거예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근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공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포상금 받는다고요. 답, 갑 125만 원, 을 75만 원입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은 공제사업의 양도입니다. 지금 이 공제운영위원회가 왜 생겼냐면 공제 지금 돈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의 양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요건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거 우리 암기 프린터 50 몇 번에 있었어요? 52번. 5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52번에 기역 등록 신청 니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디귿 휴폐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 없죠? 휴폐업 디귿 X고 리얼 자익증 재교부 맞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내는 것 19번까지 적어놨는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인장 등록 이런 거는 수수료 내라는 말 없죠? 인장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라는 말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했는데 이중 등록, 이중으로 등록하여 이중 등록 1년에 1000만 원, 니언 직접 거래 쌍방대리
무부 관직상투 3년에 3천만 원, 디귿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천만 원, 이중소속 1년에 1천만 원, 무등록 미염에 3년에 3천만 원. 따라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벌칙 오늘 했잖아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암기를 해야 된다. 2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번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이면 임차권은 권리관계잖아요. 임차권이. 이게 세부 권리, 세부사항이냐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냐고요? 임차권이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제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럼 임차권은 어디에 해당된다? 예,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지 이런 거는 공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가서 물어보고 언제 재임신고했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남의 것 떼볼 수도 없잖아요. 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하죠.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전입세대 열람. 그러니까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전입신고한 날짜 언제입니까? 주민등록번호 하나 떼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전입신고 날짜 한번 떼보셔야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 조카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20억짜리인데 그 5천만 원씩 20명한테 받아가지고 보증금이 방이 20개예요. 10억. 융자가 15억 돼 있어요. 그 융자 15억 돼 있다 해도 방 한 개 있는 세입자들은 5억이나 있으니까 20억에 15억 돼 있다 해봐야 내 5천만 원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20명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10억이고 대출 15억이면 25억이잖아요. 그럼 주인은 팔면 5억 토해내야 되는데 팔겠냐고 그냥 경매 넘어가게 내버려 두버리지. 그래가지고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안 하거든요. 주인 말만 믿으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쭉 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101호, 102호 그 있을 거 아니야. 방 이름이. 거기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걸 다 적은 주인 보고 적어달라 해가지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자필로 받아놓으면 그건 개업공개사 책임이 없어요. 그런 걸 안 해놨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다고. 그 등기 안에 있는 임차권은 공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건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주인들이 더 잘합니다. 개업공개사를 역선택합니다. 요즘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29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로 확인합니다. 시군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상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했는데 임대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차인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생략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취득세. 그러니까 임대차는 아예 제외됩니다. 임대차에도 기재해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본 게 아니라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된다 했죠. 오전에도.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따로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이건 법조문에는 없고 유권 해석입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죠. 이렇게 따라서 2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몇 번에 있어요? 우리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번 암기 프린트 9번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조교할 때 교 이게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소공도 소속공개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분사무소에도 대표이사가 오라고 하면 힘들겠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분사무소 부산에 있는데 대표이사 사장이 꼭 갈 필요 없겠죠.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이중계약서 적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한번 보세요. 53번. 53번에 표 밑에 보니까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다 적어놨잖아요. 동그라미 4번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앞에 있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라고요. 53번 프린트 이중이라는 거 몇 번 정리 많이 했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시험에 계속 출제되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31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